바람만 주입하면 5분 만에 예쁜 오두막이 완성됩니다. 캠핑에서만 사용하기 너무 아까운 대형 에어 텐트 위켄트립 예팀 3.4 직접 사용해보고 장점과 단점을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핑 장비를 리뷰하는 피크닉 러브입니다. 이렇게 큰 텐트 박스 처음 보시죠? 텐트의 면적 대비 가장 큰 패키지 사이즈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텐트의 장점이 되기도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텐트의 휴대성과 내구성의 관계는 이 텐트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캠핑 초보자분들도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구매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텐트를 피칭해 보겠습니다. PVC 재질의 그라운드 시트를 먼저 펼쳐줍니다. 그라운드 시트의 크기는 3m 곱하기 4m, 텐트의 실제 사이즈이기도 합니다. 텐트 본체 무게 40kg, 제 기준 혼자서 절대 들 수 없고 동생과 둘이 들어도 힘들었어요. 3명이서 끙끙 대며 여기까지 들고 왔습니다. 그라운드 시트에 텐트를 펴줍니다. 참고로 텐트는 그라운드 시트 밖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만 설치한다면 텐트 스킨이 오염될 일은 없어요. 스킨을 보호하고 싶다면 그라운드 시트는 필수입니다. 모서리 부분 4곳 팩다운. 펌프로 공기를 주입하기 전 벤틸레이션을 열어줍니다. 벤틸레이션이 2m 50cm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바람을 넣기 전에 열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길이의 폴대를 하나 준비해 놓습니다. 키가 크다면 굳이 폴대를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전동 펌프를 이용해서 편하게 피칭하겠습니다. 공기가 들어갈 때 폴대가 접히지 않도록 조금씩 들어주는 것이 좋고 3분의 2 이상이 들어갔을 때는 내부로 들어가서 준비한 폴대로 텐트 최상단 부분을 살짝만 밀어주면 바로 형태를 잡습니다. 컷 편집하지 않은 영상으로 속도만 올려서 다시 보겠습니다. 폴대를 세워주고 내부로 들어가서 최상단을 들어주면 끝! 전동 펌프의 성능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5분 정도 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마 부분을 팩다운하고 텐션을 주면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대형 에어 텐트 설치 끝. 라이트 베이지 색상의 면 텐트. 텐트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한적한 시골에 오두막이 생각나는 디자인입니다. 이 오두막의 느낌은 내부로 들어갔을 때 더 느껴집니다. 튼튼한 기둥들로 이루어진 대칭 구조. 오두막 특유의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까지 듭니다. 3m 곱하기 4m라는 사이즈는 사실 대형 텐트에서 그렇게 큰 사이즈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내부를 보면 이보다 훨씬 큰 대형 텐트보다 더 쾌적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죽는 공간이 없기 때문이죠. 4m가 넘는 대형 텐트는 많아요. 그런데 양쪽 끝부분의 죽는 공간 때문에 사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스펙보다 훨씬 줄어들죠. 반면 위켄트립 매트 에어 텐트는 3 곱하기 4의 면적을 죽는 공간 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직으로 에어 튜브를 세울 수 있는 에어 텐트의 특징이기도 하죠. 죽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장비 세팅에 제약이 없습니다. 캠핑 장비를 세팅할 때 본인 취향에 맞게 다양한 배치가 가능하다는 의미죠.
가장 낮은 양쪽 끝이 85cm. 끝에서 끝까지 충분히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가장 높은 높이는 260cm. 시각적으로는 물론 실제 사용에서도 아주 쾌적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4, 5인 가족이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텐트 사이즈입니다. 텐트 앞뒤로 있는 출입문의 높이는 2m. 텐트에서 볼 수 없는 굉장한 높은 출입문 높이로 양쪽 출입문만 열어도 좋은 개방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높아도 너무 높아서 키가 작은 저는 의자가 없이 스킨 정리가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불편했던 부분입니다. 피크닉 러브가 알려드리는 사용 팁. 자주 드나드는 실제 캠핑에서 출입문을 좀 더 편하게 사용하려면 한쪽 지퍼를 닫아주고 왼쪽 벨크로를 오른쪽에 붙여 드나들기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편하게 드나들다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한쪽만 닫아주면 됩니다. 더울 때는 완전히 말아올리는 것이 깔끔하고 좋지만 닫아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상단에는 3개의 우레탄 창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바깥을 볼 수 있고 감성적인 우중 캠핑도 가능합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하늘을 보는 것이 가장 좋았어요.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싶을 때는 닫아주면 되죠. 하단에는 벤틸레이션으로 활용 가능한 4개의 메쉬 창문이 있습니다. 최상단에 있는 벤틸레이션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실제 캠핑에서 캠퍼가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벤틸레이션은 텐트 하단에 있는 4개의 메쉬 창문입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편하게, 침대에 누워서도 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위치에 벤틸레이션 창문이 있습니다. 전면 창문은 바깥쪽에서 열 수 있습니다. 창문 모양이 방충망으로 디자인이 아주 예뻐요. 개방감에 특화된 텐트는 아니지만 답답하지 않고 공기순환도 충분히 잘 되는 텐트입니다. 텐트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당연히 릴선으로 있고 그 위에는 텐트에서 보기 힘든 에어컨 흡기, 배기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텐트에 연통홀이 장착되어 있어서 화목난로를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이렇게 연통을 세우니 더욱더 오두막 같네요. 에어컨부터 화목난로까지, 더운 여름부터 추운 겨울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한 사계절 텐트입니다. 지퍼는 모두 YKK, 씹히지 않으면서 부드럽고 곳곳에 수납 공간이 충분합니다. 텐트 상단 양쪽으로 텐션 조절 가능한 빨랫줄이 있습니다. 실제로 빨래를 걸어도 되지만 랜턴과 같은 캠핑 장비를 걸기에 가장 적당합니다. 저는 양쪽에 랜턴을 걸어 야간 캠핑을 즐겼고 물수건을 올려 내부 습도를 조절하는 용도로도 사용했습니다. 양쪽의 빨랫줄을 실제 캠핑에서 은근히 많이 사용했어요. 텐트 최상단 고리에 저는 랜턴을 달았는데 이곳은 서큘레이터를 다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텐트는 전체적으로 처마가 둘러져 있습니다. 햇빛을 막아주는 동시에 내부로 비가 들이치지 않게 해줍니다. 비 오는 날에도 환기를 시킬 수 있어요. 해체는 그냥 바람을 빼면 끝. 텐트 내부 공기가 빠질 수 있도록 출입문만 넉넉히 열어두면 텐트가 알아서 주저앉아요. 물론 텐트 무게 때문에 접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재질은 면혼방, 면 35%, 폴리 65%.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면 텐트는 보통 이 정도의 혼합 비율을 갖습니다. 만졌을 때의 느낌은 빳빳한 재질의 면. 면 텐트 특유의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좋아요. 방수 테스트를 하고 싶어서 물을 계속 뿌려봤는데 모든 물을 튕겨냈어요. 폴리만큼의 방수 능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표면에 발수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생활 방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많은 비가 지속적으로 내린다면 당연히 루프플라이 사용을 권장합니다. 난방을 충분히 하고 다음날 텐트를 만져봤는데
면이 수분을 살짝 머금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로가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폴리텐트처럼 물이 흘러내리지는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결로를 느끼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면텐트를 사용하면 결로가 없다고 느껴지죠. 추운 겨울에 내부, 외부 온도차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도 결로에 대한 걱정은 없을 듯 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의 느낌이 가장 좋았어요. 태양의 이동에 따라 그림자의 위치가 바뀌는데 따뜻함이 이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제가 다락방에 살아보진 않았는데 다락방에서 사는 느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상단의 우레탄 창이 텐트의 창문이 아닌 실제 집에 있는 창문같이 느껴졌고 텐트 내부에 있지만 하늘과 가까운 느낌도 너무 좋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감에 특화된 텐트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지금의 트렌드는 우레탄 창을 크게 넓히는 추세다 보니 처음에는 창문이 다소 작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적당한 크기의 창문으로 느낄 수 있는 감성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 텐트를 텐트가 아닌 집으로 느끼게 해주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텐트를 리뷰할 때 텐트 피칭 후 내부를 어느 정도 세팅하고 사유지에 2-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그냥 둡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편하게 마음껏 사용하고 서로 장단점을 공유하죠. 가족들이 느낀 공통적인 장점, 안정적이다. 제가 사는 곳에 3월 13일부터 계속 바람이 심하게 불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불 때도 내부는 너무 평온했어요. 텐트의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먼저 텐트 전체 무게가 40kg으로 무겁기 때문에 무게에서 오는 안정감이 있고 에어폴대의 구조에서 오는 안정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집 모양을 하고 있는 에어텐트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폴대의 구조를 비교해서 보면 위켄트리 매트니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텐트의 크기 대비 에어폴대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구조로 인해 전체적으로 텐트가 아주 탄탄하고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에어폴대 자체는 원래 튼튼합니다. 저가형 에어텐트들도 에어폴대는 튼튼해요. 그런데 에어폴대가 튼튼하다고 해서 흔들림이 적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폴대가 어떠한 구조로 결합되어 있는지가 중요하죠. 이 텐트는 가이라인을 하지 않아도 폴대가 빼곡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립 능력이 강하고 스킨이 중력에 의해 처지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요. 구조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내구성의 에어텐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에어텐트들도 이렇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죠. 제작 단가가 올라가는 것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게가 많이 증가합니다. 에어텐트의 전체 무게 중 에어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이러한 폴대 구조는 전체 무게가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3 곱하기 4 사이즈의 텐트가 40kg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무게입니다. 비슷한 사이즈의 다른 에어텐트와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내구성과 휴대성은 양날의 검과 같아 동시에 갖는 것은 힘듭니다. 제조사가 선택해야 하는 부분이죠. 위켄트리 매튼 3.4는 휴대성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내구성을 선택한 텐트입니다. 텐트 구매에 있어서 디자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체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겁고 튼튼한 텐트는 누가 사용하면 좋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장박용. 이 정도 텐트면 무너질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오랜 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한 번씩 공기 압력만 체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2박 3일 이상의 가족 캠핑에 적합합니다. 1박 2일도 가능은 하지만 승용차 트렁크에는 들어가기도 힘들고 SUV에 넣어도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큰 텐트를 1박 2일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2박 3일 이상의 가족 캠핑에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캠핑이라는 장르에 한정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마당이 있다면 365일 설치해 놓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죠.
참고로도 활용할 수 있고 나만의 아지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동막으로 사용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체 행사 가실 때 사용하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훌륭한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무거운 무게만 감안한다면 캠핑이 아닌 어느 곳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어 텐트입니다. 아무리 좋은 텐트도 장점만 있진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낀 단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수동 펌프는 밀어넣을 때만 바람이 들어가는 싱글 액션과 왕복 운동 모두 바람이 들어가는 더블 액션이 있습니다. 더블 액션이 두 배 힘들지만 설치도 두 배 빨리 되기 때문에 대형 튜브에는 더블 액션 펌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기본 구성품이 싱글 펌프네요. 그리고 모든 창문을 안에서 열고 닫고 할 수 있는데 정면 창문만 나가서 열고 닫아야 합니다. 타고 들어오는 빗물을 막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 거면 방충망도 열리게 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텐트 안에서 모든 창문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죠. 창문이 디자인적으로 예쁘긴 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다소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에어컨 흡 배기홀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진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에어컨 모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홀이 너무 작아요. 마지막으로 정면 출입구 쪽 처마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이 텐트는 사방이 처마로 되어 있는데 사이드 부분, 창문 부분은 처마의 길이가 딱 좋아요. 그런데 2m의 긴 출입문을 커버하기는 너무 짧습니다. 처마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죠. 이 부분을 좀 더 길게 빼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들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리뷰를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이벤트. 위켄트립에서 판매 중인 메모리폼 베개를 5분에게 보내드려요. 지퍼를 열어주기만 하면 메모리폼 베개가 완성됩니다. 캠핑에서 가끔 사용하는 수준이 아닌 집에서 매일매일 사용해도 될 정도의 고품질 베개입니다. 커버는 따로 세탁이 가능하고 사용 후에는 지퍼를 이용해 접어주면 됩니다. 캠핑용 에어백에 대비 휴대성은 떨어지지만 편한 것으로 따지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고 캠핑백의 끝판왕으로 볼 수 있어요. 휴대성보다 기능성을 중요시하는 부분이 에어텐트의 성격과 같네요. 댓글 중 에어텐트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 외 조건은 없고 100% 랜덤 방식으로 추첨합니다. 텐트라고 해서 캠핑에 한정해서 볼 필요는 없어요. 옥상 혹은 마당이 있는 집이라면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훨씬 다양하게 증가합니다. 접이식 소형주택 이렇게 접근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아주 튼튼한 대형 에어 텐트입니다. 텐트를 구매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캠핑 장비 리뷰하는 피크닉 러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